나중에 그냥 제 저의 자리요. 야, 의뢰로 상민이 시키자 다시. 아이고. 저의 자리요. 야, 의뢰로 상민이 시키자 다시. 예? 다시 의뢰로 상민이 시켜. 부반장은요? 부반장은 다시 시키면 안 돼? 삐질 때 삐더라도 다 받아주잖아. 아니 그래서 임신한 게 있지. 형 옷들이라도 좀 갈아입자. 어? 뭐하러 갈아입어 집에서. 아유. 아 입어봐. 왜 입냐고. 주말에. 연예인용 항상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이불 덮고 있는 거랑 이렇게 이쁜 옷을 딱 입는 거랑 형 마음이 다르다니까. 그럼 뭘 하고 싶다니까. 그럼 이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지. 만나서 인연이 되면 사랑까지 하는 거야. 그게 왜 입냐고 지금 집에. 이러고 있으면 계속 평생 이러고 있는 거야 형이. 어, 어. 주말에 쉴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움직여야지. 경험자의 말씀인 것 같다. 자 일어나 보세요. 이거 왜? 아니 기분이 다르다니까. 어? 아 얘 진짜 진짜 귀찮은 애네. 아. 아, 못 눕게 하려고. 못 눕게. 못 눕게 하려고. 아유 그래. 입을 치우고. 얼마나 좋아 지금. 봐봐요. 와 형 머리. 머리만 잡지. 사람이 형 활기차 보이잖아. 어? 이래야 한다니까 형은. 이상민은 이래야 돼. 이상민은 근면 성실의 아이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좋다 형. 지금 하나 찍어놓자 형. 지금. 마스트로. 다리 반바지 좀 이렇게. 다리 내리고. 북평 여자 고등학교 수능 여자 고등학교 수능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축전 따로 왔냐? 저렇게 머리가 고단수냐? 하나만 찍어줘. 못 살고. 지민이 나온 고등학교인데 수능 3학년들을 위해서 하나 해줘야 하는 거야. 수능에 들어오면 안 해줄 거야? 장아치네.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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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제 자 이렇게 하고 안경 쓰고 대단하다 진짜. 아, 따주라고. 너 이거 따고 바로 갈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따고 다른 집 갈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따고 결혼식도 하나 더 따야 돼. 나 친한 형 딸 결혼하고 다음 주에 결혼이야. 응원 안 해줄 거야? 네? 응원은 하는데. 일단 따고 얘기합시다. 알았어 할게. 고장 추운. 알았어 좀 뭐. 아 지금 좋아요 멋있어.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북평여고 3학년 수험생 여러분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원하는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성적으로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외칩니다. 위나 윈나. 잘하네. 아주 멘트가 딱 정해져 있네. 본인의 멘트가. 와 대단하시다. 아우 좋았어요. 위나 윈나가 뭐야? 이승화 강현정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 동일이 형이 나랑 친한 형이거든요. 그 형 멘트 좀 해주고.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신랑 이종화 군과 신부 강현정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꼭 저처럼 되지 마시고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며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혼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야 저것도 있네. 우와. 매뉴얼이 있어요. 잠깐만 신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야? 어? 뭐야? 어? 누가 왔어요? 아유, 저놈이야. 야, 상민이냐? 두 분. 오, 야, 너, 씨. 얼굴 피곤해 보인다? 이동준 형하고, 김보성 형하고. 또 영혼의 단짝이죠. 네. 이상민, 김보성. 아유, 형 앉으세요. 뭐 잤어? 뭐요? 누워있었습니다. 누워있었어? 너 둘이? 야, 그럼 우리가 또 을이 아니냐, 보성이가. 형님. 그래서 형님,
언니 상민이가 이제 힘든 아. 것 같은데 언니 거기 한번 갑시다. 아, 또 어리로 그래 그러자. 아. 오셨어요 형님. 아. 네.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 14시간 전에 먹었습니다. 아이고. 14시간 전에 먹었으면 다 소화되고 좀 뭐 속이 다 뱉겠는데? 형님들이 아까 봤으면 혼났을 겁니다. 누워가지고 계속 빈둥빈둥 그냥. 또 누가 와? 또 누가 와? 너 배달 시켰냐? 아 예예. 예. 아 원래 상민이 형이 짜장면을 오. 좋아하거든요. 아유. 오, 어 나도 짜장면 좋아해. 오, 오신지 모르고 내가 조금만 시켰는데. 오, 오늘 몇 개 시켰어? 지금 짜장면 하나에 잡채밥 하나인데. 아, 예. 어, 얘기를 안 했구나. 예. 저는 이게 시키는 줄 몰랐어요. 오. 오, 짜장면 누가 네가 먹을래? 아니 뭐 형님. 편하시더라고. 짜장면 상민이 형. 이건 뭐야? 이것도 짜장면 아니야? 아니 그 소스입니다. 소스. 아 이거 소스. 매운 거 뭐 있냐? 형님 의리로는 짜장면을 이렇게 한 명을 딱 몰아주는 게 의리입니다. 아. 한 명을 딱 몰아주는 게 의리입니다. 아. 나눠 먹죠? 저거. 나눠 먹는 게 의리지. 나눠 먹는 게 의리. 나눠 먹죠. 야, 너 이거 먹어봐. 야, 우울할 때는 이거 먹어. 먹어.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상민이 형이 요새 맨날 술만 마시면 집에 오라고 하고 근데 아무도 안 가. 아까 상민이 형이랑 얘기하면 우리도 같이 우울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상민이 형이 왜 지금 이런 컨디션인지 형님들은 항상 화이팅 넘치시니까 이렇게 매갈이 없거나 우울한 날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없어. 그냥 우울하면은 네. 우울한 걸 우리한테 집어 던져 던지고 우울함을 집어 던져요? 집어 던져 우울을 그냥 집어 던져 집어 던져 그냥 바로 차버려 우울 가 이 새끼야. 아니 예전에 형님 막 돈 빌려주시고 막 아 그때 전혀 우울하지 않았어. 아 그래요? 응 그냥 와. 그렇잖아 난 내 집에 나가면은 그냥 끝이야 그냥 뭐야 형님들은 우울할 때 우울을 집어 던지고 던져 집어 던져서 나는 그냥 발 쳐버려. 응? 응? 그 자리들만 모면을 해. 아, 예. 모면을 하면은 그걸로 끝이야. 아, 끝이에요? 다시 생각나고 이런 거 없어요? 응? 형은 없어. 내가 한 무슨 뭐 빚쟁이다, 거지다 이렇게 농담으로 한 거 갖다가 아직까지 삐져가지고 아, 그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가 재밌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뭐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준호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지 빈대, 그지 새끼 이렇게 생각할까? 근데 그 분한테 그럼 형이 또 빈대 붙으면 되잖아. 얘가 그렇게 한다. 준호가 지금 얘기한 거야 그거를? 그래 그래. 준호가 문제가 있네. 뭐 문제가 있네. 태 형이. 형. 형이 나 놀리는 거 못 봤죠? 어? 몰라. 내가 뭘 놀려. 나는 거짓도 아니야. 지저분한 건 다 건드려 나를. 아 지저분한 걸 고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얘가 뭐 나한테 뭐 그지라고 뭐 돈을 줬어. 뭐 나는 널 그래도 고쳐줬는데. 설상 내가 그지일전정, 어? 그지한테 그지 해봐. 기분 무장이 나쁘다니까. 널 거지라고 생각했어. 널 거지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네가 걸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각설이니까. 형 같이 웃으시잖아요. 잘해서 웃었는데. 아니 거지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안 웃었어. 화가 나 난. 그렇지. 두 장
거주 이행시 할게, 운치 해라. 거주 이행시 할게, 운치 해라. 거. 거주야. 지. 지금 네가 거주야. 안 웃으려고 하면 더 웃기지. 나오고 감는 중. 웃으시면 안 돼요. 아, 아니 지금쯤은 내가 말할 때는 아주 기분 나쁘네. 아 저도 사실 여기 이제는 거지는 좀 안 하고 있어. 아니 내 친구면 다 일러봐. 네. 다 일러봐. 마지막으로 또 있나 봐. 그때 나 왜 잘랐니? 뭘요? 왜 부안장 자른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왜 부안장 자른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와, 그걸 안 또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형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날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동생 다 동생들이었어요. 정국이, 희철이, 민석이. 다 동생들인데 동생들 앞에서 갑자기 김종국 씨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의논도 없이. 아, 종국이를 부관장으로 줬어? 네. 있고 다 동생들인데 거기서 이제 임명장. 어? 김종국 미우새 부관장으로 임명. 부관장? 아, 하지 마. 부관장이? 뭐야? 난 뭐야? 아, 나 이런 거 싫어. 아, 잠깐만, 형, 맞아. 이상한 거. 형, 자. 우리가 아니지, 이거는. 아, 너를 갖다가 뭔가 뺀치 놓는 그런. 형, 이거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반장 당시 저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랬어? 아니, 근데 준호는 저버렸어요, 형님. 하면 뭐? 안 될, 선거 때. 뭐? 뭐? 안 될 선거 때 뭐? 그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쓱 밀어넣어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부정선거를 어떻게 부정선거야? 애들 밥 사. 형이 동생들 밥 사주는 게 부정선거입니까? 어, 그 부정선거지. 이 사람은 선거할 때 밥 사줘봐. 그거 걸려. 미운새인데요, 이게 무슨. 어, 미운새도 선거는 선거잖아, 그제? 맞습니다. 어, 걸리는 거 밥 사주는 거 그 매물이야. 아, 큰일 났지. 우리가 아니지, 이거는.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지금 얘가 기분이 다운됐건 완전히 거기서부터. 아, 잘했거든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추억이 많습니다, 형님. 반장, 부반장일 때. 그 추억을 이렇게 짧게 끝낼 수 있나요, 형님? 짧은 시간에? 안 되지. 형님, 추억은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기억은 잊혀질 수 있지만. 야, 영원히 추억은 가지. 기억은 잊혀질 수 있지만. 야, 영원히 추억은 가지. 그날 종국이 표정을 분명히 봤거든요. 의아해했어요, 처음에. 나중엔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누구의 의견이나 이런 게 수렴이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수렴이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준호가. 이건 준호가 반장으로서의 자리를 좀 길게, 튼튼하게,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내가 좀 약했다는 거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해. 부반장으로서 밖에서 애들한테 밥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현금 부자 김종국을 그냥 바로 부반장으로. 내가 좀 약했다는 거죠. 야, 그 순수한 네 마음이었었냐? 네가 아무리 반장이라 그래도 부반장을 막 자르고 말이야.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의리가 아니지, 그건. 맞아. 수없어. 둘이 있을 때 얘기할 걸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자꾸.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어, 얘기가. 야, 준호야. 그냥 저의 자리요. 야, 의리로 성민이 시키자, 다시. 아이고. 저의 자리요. 야, 의리로 성민이 시키자, 다시. 네?
다시 의리로 상륙시켜. 무반장을요? 무반장을 다시 시키면 안 돼? 삐질 때 삐더라도 다 받아주잖아. 아니 근데 임시라는 게 있잖아. 그렇게 되면 한복판이 무슨 야인시대, 무풍지대 이런 느낌. 야야, 어. 문제가 없어. 야, 갖고 와. 뭘 갖고 와? 아니 얼마 전에 종 가져와. 종? 예? 아니 얼마 전에 종 가져와. 종? 예? 아, 종 가져와. 종이라니요? 바로? 네가 임명하는 거야, 이놈아. 이래요. 어,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응.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요? 어, 참. 꼼짝 말하네. 임명장이라고 써, 얼른. 임명장이라고 써, 얼른. 무반장하고. 아,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 이거 안 쓰라고,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임명. 강제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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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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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가 위 사람을 미우세.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미우세 부반장으로. 아. 왜? 아니, 이게 또 회원님들하고. 편하게 시키면 다시 임명함. 그럼 우선 임명하면서. 네. 다시 임명함이죠. 아, 그래, 다시 임명함이 확실하지. 이왕 하는 게 되니까. 뭐 일단 하모는 또 뭐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지? 다시 임명함. 써! 다시 임명함. 써! 아, 쓰라고야. 아, 쓰라고 말이야. 영화, 영화 같아. 진짜. 약간 영화, 영화 같아. 진짜 영화. 다시. 다시 임명. 임명. 아. 옆에 집 일로 후자지. 응? 밑에. 그리고 응? 밑에. 그리고요? 밑에다가 그리고. 그리고. 김종국은 체육부장. 체육부장 자리로 돌아간. 아, 이건 안 됩니다. 체육부장 자리로 돌아간. 아, 이건 안 됩니다. 아, 이건 안 됩니다. 아니, 부반장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 아, 이건 안 돼. 이거 종국이하고 얘기가 좀 돼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거 종국이하고 얘기가 좀 돼야 됩니다. 일단 쓰라고, 일단 써봐. 그러니까. 써보, 쓰고서 얘기를 해. 쓰지 말고, 10월 하고. 거기다가 간장. 아, 이게 뭡니까, 지금. 간장. 나는 뭐. 아니, 쓰라는 대로 쓰라고. 유세 간장. 그 중요한 이거는 뭐 어떤 우리의 어떤 뭐 협박이나 자, 뭐 어떤 그게 아니다. 어? 사랑으로 절대 공간한 거 없다. 우리 준화가 준호가 사랑으로 준 거야. 이 사람을 미우새 부반장으로 다시 임명함. 미우새 반장 김준호. 형님, 이거 사진 한 장만 찍어. 아, 증명으로. 아, 사진 안 됐어. 아니야, 증명 찍어야 돼. 아 형. 아니야, 증명 찍어야 돼. 아 형. 그러니까 아니 준호야 강요가 없었어. 강요한 게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까? 아, 일단 찍어봐. 아니 이게 지금 이웃에서 이렇게. 아, 자, 아니 이런 우스리잖아. 사이좋게. 아니 이런 조폭분들 지금 사이좋게 사이좋게.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두둥지 않고 이렇게 하고 찍어야 돼. 웃어. 어 웃어. 이 두구이한테 나 큰일 나는데. 자 웃어. 스마일 인상 쓰지 말고. 야, 조리야, 인상 쓰여 웃어봐. 웃어, 그렇지. 그게, 아, 그렇지. 아주 좋아.